실무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민트 상사이고요. 화장품을 판매하는 도매 소매 개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이 이제 상품이 되는 거고, 화장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트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이름 맞고요. 구분의 개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세 맞고,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요. 그 다음에 고아라 맞고, 계엄연어올릴. 계엄연어올릴 틀렸네요.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맞고요. 그 다음에 주소 맞고, 업태 맞고요. 종목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세무서 맞고요. 자, 그러면 고쳐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트 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로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정기분 재무상 대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자,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씩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보고요. 같은 종류의 이렇게 묶어져 있는 그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런 걸로 해서 더 빨리 찾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씩 보는 거는 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상품 매출 원가는 금액을 눌러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초,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복리후생비 틀렸네요. 고치고. 자, 세금과 공과가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밑에 입력이 안돼 있는 거 밑에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속 봅니다. 수정하고 나서 토탈된 그 통합된 이름 보고 확인하시면 빠른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기부금 틀렸네요. 다 고치고 나서 당기순익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1번은 이제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제 그대로 등록하면 되겠고. 자, 2번은 이제 거래처별 초기율 자료 검토해서 정정하고 누락된 거 입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두 문제를 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에서 빈칸에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맨 밑에 코드 넣고요. 자, 거래처 이름 쓰시고 유형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요. 하이픈이 있으므로 숫자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소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편물을 넣으라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미수금 누르고, 거래처가 입력이 안돼 있으므로 입력을 합니다. F2나 F2 코드를 누릅니다.
안정상사에 금액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미지급금 누르고, 소화상사 금액을 고칩니다. 1,000만 원으로. 예, 차액이 0이 돼야 됩니다. 다음,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예, 추가로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현금 잔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10만 원 더 적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다. 지금 보면 결산일이 아니죠? 만약 이 날짜가 결산일이라면 즉시 잡손실해야 됩니다. 결산일이 아니라면 시험 문제 푸실 때 잡손실로 처리할 것 이런 게 없으면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자, 적다라고 한 건지 부족한 거니까 부족할 때는 현금 과부족 차변에 쓰라고 그랬으므로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 거래는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입력하기 위해서 2번, 3번까지 분괘를 해놓고 한꺼번에 넣겠습니다. 거래처 푸른 상사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출금입니다. 그 200만 원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2%를 할인해주고, 약정에 따라서 할인해주면 이거 매출해준 거니까, 매출한 거니까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은 이제 수익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이게 차변에 써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분괘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외상 매출금 회수했으니까 없애버리고, 대변. 매출 할인, 수익에서 빼는 것이므로 차변,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되겠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푸른 상사를 넣어야 되고요. 200만 원. 예, 푸른 상사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에 2%, 2는 4에서 4만 원 나오고, 나머지 보통 예금은 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미래상사에서 판매용 화장품 15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판매용 화장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일단 회사가 화장품을 도소매하는 회사니까 판매 목적으로 화장품을 사온다면, 예, 상품이죠. 7월 30일 지급한 계약금, 7월 30일자에서 확인해요. 예, 지급을 했으니까 이거 선급금입니다. 예, 선급금은 이제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고, 예, 미래상사를 넣어줘야 되죠. 예, 나머지는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예, 상품을 사오고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니까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계약금을 확인한 다음에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고요. 3번까지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9월 26일. 차변으로 넣어도 되고,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저는 출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8일 2번. 매출 할인 범위 여러 개가 뜨고 있는데요. 상품 매출 거 골라야 됩니다. 403번으로 입력해야 돼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먼저 7월 30일에 가서 계약금을 확인합니다. 7월 30일에 거래가 여러 개 있는데 계약금은 선급금이므로 20만 원을 확인합니다. 자, 확인했으니까 이제 정답을 넣을 수 있죠? 10월 27일자에다. 10월 20일자에다. 예. 차변의 상품. 자, 대변에 선급금 조회한 20만 원으로 고쳐주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복사하실 때 번호까지 복사하는 거고요. 번호 복사하실 때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영업사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하다 그랬네요. 예. 자, 급여의 이름은 급여죠. 예. 770.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개 이름은 예수금. 예, 금액을 다 계산하셔야 되고요.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두개 더하면 43만원에다 43,000원 더하니까 473,000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보겠습니다. 나라은행으로부터 원금 1,000만원을 2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선이자 13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이게 차입하는 거고요. 차입에 따른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자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아, 이자 제하고 돈은 입금됐습니다. 이자비용은 이제 비용이니까 차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 2개월 동안만 쓴다고 했으니까 차입금의 이름은 단기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단기차입금의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예,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6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다. 이거 기부금이죠. 자, 그리고 예, 현금이고, 이거 출금을 넣어도 되고 차변대면 넣어도 됩니다. 예. 자, 4번, 5번, 6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4번부터 넣습니다.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47만 3천원으로 고치고,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 두 번째, 10월 29일. 자,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 제하고 받은 거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차입금. 나라은행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12월 19일. 자, 이거 출금으로 넣어도 되니까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편리할 때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원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7번, 8번. 7번, 8번. 예, 동시에 보겠습니다. 7번.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료 100만원을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하다. 우리가 세 들어 살고 있는 거네요. 예. 임차료가 나왔으니까. 자, 임차료 지급일날 지급을 못해서 미지급금으로 장부에다 써놨대요. 예. 그래서 임차료 지급일날 임차료 100만원, 미지급금 100만원이라고 장부에다 계상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장부에다 써놓은 거라고요. 계산해서. 이거 지금 보증금에서 빼기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상계하다는 말은. 그래서 미지급금 100만원을 지금 없애주게 되는 거고, 하늘부동산 거래처 내야 되고요. 네, 채무임으로.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임차인은 보증금, 임차보증금 써야 되죠? 임차보증금 100만원, 하늘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에서 빼기로 한 거죠. 이 보증금과 상계하다는 말은.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12월 21일 영업부 강유빈 사원이 11월 5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50만원. 금액이 써져 있으므로 그대로 보고 회계 처리하면 돼요. 아래와 같이 사용. 출장 시에 쓴 거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죠. 여비교통비. 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45만 원 나옵니다. 가지급했을 때 가지급금 써놨으므로 이거 정산하니까 없애버려야 되니까 대변으로 옮기고요. 5만 원 현금으로 입금하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네, 그 전에도 풀었던 문제죠. 예. 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번 12월 20일. 자, 그 다음에 8번 12월 21일. 여비교통비 판매 관리비 고르고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은 오류를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정정은 이제 고치는 겁니다. 1번 9월 23일 강북 상사에서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를 확인한 결과 200만 원의 약수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 거래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9월 23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문을 잘 보시고 예,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200만 원은 약수금을 발행하고 나머지만 외상이다 그랬으니까 외상은 100만 원이라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외상 매입금을 100만 원으로 고치고 그 밑에다가 지급범 상품 사고 엄을 발행하면 지급범이거든요. 지급범 2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범은 채무이므로 예, 정정을 하실 때도 채권 채무가 나오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번호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다음입니다. 11월 4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한 직원 회식비 매출거래처 직원과 회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회식하면 접대비로 바꿔야 되죠? 예. 그래서 11월 4일을 치고 복리후생비를 접대비 판매관리비로 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은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12월 31일자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분기해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25만 원을 계상하다. 지급일은 다음 연도 3월 31일이다. 자, 차입은 단기에 했고요. 그 차입에 따른 이자 발생이 결산 시까지 25만 원 됐고, 지급일은 다음 연도이므로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발생은 됐죠? 수익과 비용은 그 해에 발생되면 그 해에 수익비용 처리해야 되므로 이자 비용 잡아야 되고요. 이자 비용 지급일이 다음 연도이니까 발생은 됐으나 지급일이 다음 연도이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90만 원 9월 1일에 지급한 건데 이게 내년 2월 것까지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내년 2월 것까지, 즉 내년에 차기 연도 1호라고 2월 거는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올해 보험료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험료에서 빼야 되고요. 이게 9월부터 2월이니까 전체 총 6개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2개월치 빼야 되는데 90만 원 곱하기 6분의 2 해서 30만 원어치를 올해 비용이 아니므로 빼고요.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줬으므로 선급 비용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 3번은 이제 감가상각을 하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예, 감가상각 나오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별로 관리해야 되므로 따로따로 넣어야 돼요. 하나는 비품 거, 하나는 건물 거 따로따로 넣고 감가상각비 차변은 같으므로
70에다가 250 합친 32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취득 시 영업 부문의 소모품비, 이거 비용이죠? 비용으로 계산해 놨는데 사용을 못했다 50만 원 하지. 이것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다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사용되지 않은 만큼은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소모품비 차변에서 대변으로 옮겨주고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므로 내년에 가져다 쓸 것이므로 자산 잡아야 됩니다. 소모품은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개를 연속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로 넘으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선택하실 땐 참고를 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비품권은 비품권 보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권은 건물권 보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장부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부 이름을 써놓고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 계정을 조회해야 되는데요.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는데 그 이자 받은 것 중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받은 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므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상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으므로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상반기 중 상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상품 매출은 계정 과목 이름이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그러면 총 계정 원장에서 조회한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017년 4월 30일 현재 실지 재고조사 결과 상품 재고액이 300만 원인 경우 창고에 이게 300만 원어치 있다는 말이야. 그 4월 30일 현재 팔려나간 원가는 얼마인가? 자, 이거 우리가 이거 팔려나간 매출 원가 계산할 때 원래 결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장부제로 나왔네요. 결산 문제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매출 원가 계산할 때 합계장의 시산표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합계장의 시산표에 가서 4월 30일 상품의 장부 금액을 확인해요. 상품의 장부 금액. 합계장의 시산표 장부에 가서 장부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그 장부 금액에서 창고에 있는 금액 300만 원어치를 빼면 이게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조회를 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정별 원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장부 관리에 있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이자 수익을 두번 입력합니다. 한 건밖에 없네요. 1번 정답 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1월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그랬으니까 1월 치고 6월 치고 엔터 친 다음에 상품 매출을 두번 입력합니다. 자, 매출은 수익이므로 대변에 금액이 다 찍혀져 있고요.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그랬으니까 금액 숫자가 제일 큰 거는 6,400만 원, 2월이죠. 2월이고 6,4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합계장의 시산표 꼭안 가도 돼요. 이거 상품의 장부 금액 확인할 수 있는데 가면 다 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게 합계장의 시산표에서 매출원가 계산을 제일 많이 했으므로 합계장의 시산표 온 거죠. 상품이 장부상에 지금
4,090만 원인데 실제는 얼마밖에 없어요? 참고인은 300만 원밖에 없으므로 팔려나간 거는 얼마라는 걸알수 있냐면 3,790만 원 계산기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결산일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매출원가 처리하라고 나왔던 건데 그거 생각나시죠? 예. 지금은 장부조의 문제니까 이거 정답이 되겠어요. 3,790만 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